네, 반갑습니다. 쩔템입니다. 여기 앞에 얼음, 여기에 모기가 잠들어 있습니다. 얼음이 아주 탱탱하게 얼었는데요. 진짜 얼탱이 없지만 봄이 오면 여기서 모기가 깨어납니다. 네, 얼음을 살짝 떼어봤습니다. 진짜 두껍고 딱딱하게 얼었습니다. 자, 여기 안에 모기의 흔적이 들어있습니다. 봄이 오면 태어납니다. 자, 모기 새끼가 겨울을 버틸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갈색 덩어리가 빨간집 모기고요. 검정색 덩어리가 흰줄 순모기입니다. 자, 먼저 빨간집 모기입니다. 이 빨간집 모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의 지하에서 많이 보이죠. 집수정이 있는 지하나 기계실에서 겨울을 보내고요. 이 새끼 같은 경우는 행동 반경이 2km까지 간다고 해요. 자, 그럼 자료 화면 보고 가실게요. 와, 씨. 우와. 와.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나다. 와. 네, 다모. 네, 다 모기입니다. 다음 흰줄 순모기. 자, 흰줄 순모기는 행동 반경이 200에서 300m 정도 되고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의 피를 쳐빨고 있냐? 주로 쥐의 피를 흡혈한다고 해요. 사람보다 쥐의 피를 더 많이 흡혈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겨울을 어떻게 버티냐? 바로 알입니다. 낙엽에 알을 쌓아놓으면 봄이 되면 이 알이 부화를 시작합니다. 모기로 겨울을 나는 게 아니라 알로 겨울을 나는 거죠. 자, 모기는 절대 영하권의 날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구벌레는 버팁니다. 지리죠? 이거 다 제가 실험해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요. 이미 보신 분들은 5분 20초로 건너뛰기 해주세요. 자, 이 모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애완모기입니다. 오늘 산책을 갈 건데요. 왜 옆으로 걷니? 얘 같은 경우 일전에 바닷가에서 장구벌레를 채집해와가지고 어제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몇 달 지났는데 어제 태어난 이유는 얘들은 온도가 맞지 않으면 그냥 장구벌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산책 가자. 네, 모기랑 겨울 산책을 나왔습니다. 눈입니다. 모기는 태어나서 절대로 눈을 볼 수가 없죠. 얘는 애완모기이기 때문에 눈도 한번 보여주고요. 눈을 한번 밟아봐. 자, 모기가 눈을 밟자마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자, 그만큼 추위에 약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와, 씨, 일로 안 돼, 안 돼,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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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떨어지네. 자, 방금 눈을 1분도 안 밟았습니다. 근데 기력이 확 떨어졌고요. 지금 손에 올라오니까 따뜻하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침을 나불나불 거리는데요. 자, 오늘은 장구벌레가 얼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뭔 말이야? 얼었다가 살아나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세 마리의 장구벌레가 영하권의 온도, 얼음이 얼었을 때 버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겨울에도 살아남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얼었다가도 살아날 거예요. 확신합니다. 자, 지금 0.3도고요. 얼음이 얼었네. 잘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 살아있나? 네, 물을 쏟았죠. 한 마리 떨어졌는데요. 큰 검정 들모기의 장구벌레입니다. 자, 이 당시 확인할 때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세요. 자, 얘들은 제가 밖에 놔둔 지 하루 이상이 됐고요. 얼음이 꽝꽝 얼었다가 낮에 녹았겠죠? 녹은 상태에서 지금 더 완벽하게 녹히고 있습니다. 자, 얼음 속에 장구벌레 한 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보세요. 그냥 꽝꽝 얼었고요. 자, 얘들은 온도가 높지 않으면 계속 장구벌레 상태로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얘들이 밖에서 계속 살아갔더라면 추우면 이렇게 얼겠죠? 분명히 이렇게 엉니다. 자, 얼음이 다 녹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움직임이 없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러고 하루가 지나고 깜놀합니다. 와, 씨. 제가 이거 어제 버렸더라면 이거 발견 못할 뻔했죠?
얘들 얼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좋기 12시간은 지났을 거고요. 아니죠,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 언 상태에서. 근데 살았습니다. 와, 이러니까 얘들이 겨울에 살아남죠. 자,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태어나서 핏쪽 빨고 또 알만 싸면은 계속 대를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와, 지린다 진짜. 제가 가방끈이 길지 않기 때문에 누가 대신 화쾌해 보고 좀 해주세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얼었던 물도 녹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리는 앞서 보았던 얼음이 딱딱하게 얼은 그 얼음 자리고요. 자, 여기는 물이 주기적으로 고이는 곳인데요. 자, 지금부터 여기에 모기의 흔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전 해오리! 네, 낙엽을 퍼서 모기 알이 있는지 확인해봤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흰줄순모기의 알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위쪽에 요거, 요게 흰줄순모기의 알이고요. 밑에 두 개는 흰줄순모기의 알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자,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피 주고 모기알 받아봐서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피를 줍니다. 발가락 아니고요. 손가락입니다. 다치지 않게 잘 잡아주고요. 안전한 곳에 옮깁니다. 1일차 아무 변화 없고요. 3일차 뭘 쌌는데 저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똥은 아닌 것 같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5일차 뭘 쌌는데요. 저는 저게 똥인 줄 알았는데 알입니다. 모기알이었습니다. 보이시죠? 흰줄순모기는 알을 한 개씩 쌉니다. 자, 모기알입니다. 모기알. 이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제일 첫 장면에 보셨던 얼음이 얼었던 자리고요. 자, 여기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무한 반복했는데요. 무한은 아니구나. 많이 반복했습니다. 장구벌레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갓 태어난 장구벌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까요? 진짜 점만 해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거의 한 태어난 지 3일? 3일 정도 된 장구벌레로 추정하고 있어요. 겁나 작죠? 지금 또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우측 하단에 또 있습니다. 우측 하단 보시면 장구벌레가 또 있어요. 동그라미 들어가고요. 자, 이번엔 좀 잘 보이시죠? 자, 바로 이 자리에서 장구벌레가 태어났습니다. 여기는 물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말랐다가 고였다가 변화가 많았던 자리거든요. 알만 있으면 모기는 무조건 태어납니다. 네, 그리고 장구벌레 못 보신 분들 낙엽 위에 있거든요. 건져놨습니다. 요번에 한번 잘 보시고요. 바로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모기가 겨울을 버티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모기의 공통점은 모기로 겨울을 나는 게 아니라 알 상태로 겨울을 보냅니다. 알이나 장구벌레 상태로 겨울을 보내는데요. 자, 물론 건물에 있는 이 모기들은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겠죠. 따뜻하니까. 반면에 야외에 있는 모기는 한번 알을 싸놓고 겨울에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날이 따뜻해지고 물이 고이면 거기서 알이 부활을 하고 장구벌레가 되고 더 따뜻해지면 모기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 암만 해도 모기는 멸종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맙다, 모기야.